지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 의하면요. 죽으라고 기다렸는데 5분 얘기하고 도망갔대요. 1분. 네. 1분. 네, 거의 1분. 보니까 되게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금 허탈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금방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좀 더, 센 얘기가 나올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게 기대를 좀 부응을 못한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아 대선 출마하려고 전하는구나.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예, 법조 기자이시죠. 우리 아주경제의 장영진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참 부장님 후닥닥닥 온다고 오는데 기가 네, 길이 좀 막히네요. 네. 지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 의하면요, 죽으라고 기다렸는데 5분 얘기하고 도망갔대요. 1분. 네. 1분. 네, 거의 1분. 보니까 되게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금 허탈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금방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좀 더, 센 얘기가 나올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게 기대를 좀 부응을 못한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아 대선 출마하려고 전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워낙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못 미칠 뿐이지 그러니까 좀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구나라는 느낌일 뿐이지 지금 오늘 한 얘기도 충분히 대선을 가겠다라는 대선 출마하겠다는 의소로 충분히 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지난 행보를 퍼즐을 맞춰보면요. 다 하는데 어제는 대구에서 느닷없이 윤석열이 대구지검을 방문한 거는요. 대선 출정식을 대구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어제 봐도 모습은... 대선 출정용 그 뒤에 플랜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 보니까 만약에 딴 데를 갔으면 그렇게 한도 못 받거든요. 못 받았죠. 재정 가도 그렇게 안 됐고. 근데 저는 그래서 딱 보면서 이미 정치 시작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게 대선 출정식이었어요. 국민일보 인터뷰를 하고 중앙일보가 맞아요. 거기서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잠깐 화내는 듯하다 대구 가서 출정식 갖고 오늘 아침에 사퇴하고 이게 흐름 속에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인배 풍모처럼 풍기고 그리고 싹 사라지면서 말 길게 하면 이미 다 했거든요. 날선 비판이면 뭐 절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멀리 가시기 전문 장용진 의원님. 장 기자님 이게 보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나 검찰 내에서 어떤 브레인들이 있겠지만 잘 짜여진 각본 같아요. 야, 너무 잘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뜬금없이 한동훈 검사가 그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었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드디어 이제 던질 때가 왔다. 중수청 얘기를 꺼내면서 던질 때가 왔다. 추구 전략 찾았거든요. 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중수청에 대해서 그다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조용했었죠. 예. 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반부패청이니 뭐 금융조사청이니 마약청이니 쪼개자. 예, 이렇게 쪼개면 된다. 근데 쪼개는 합치나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단편적인 문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느 맞아요. 게 좋은지는 그때 그건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수청은 절대 안 되고 이거 쪼개면 된다. 이렇게 사실 할 얘기 그게 이거는 헌법 파괴고 이거는 헌법 파괴가 아니고 말이 이렇게 말이 얘기죠.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문제를 삼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명분을 찾으려 그렇죠. 했던 거다. 네, 네. 그전에는 별 생각도 없다가 아 이제 좀 나가야 됩니다. 더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명분을 뭘로 할까? 중수청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센 게 그렇죠. 이게 대선 출정 선언문이었어요. 아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충청 대망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이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자기 대구를 가봤더니 대구에서도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미드필드인 충청 다음 행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이제 윤석열이 과거 김종필 저기 세력들 자민련 세력들 정진석이 아직 지금 남아 있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반기문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안철수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안철수가 윤석열을 돕겠다는 얘기도 있고 황교안이도 어떻게 보면 태극기
기독교 태극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이도 윤석열이 나오면 서포트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황교안이 복당을 안 하고 새로 당을 맡아서 윤석열을 띄우려 한다. 그 자리를 두고 김종인과 서로 싸우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모인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모인다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지금 국힘당을 쪼갠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네. 이걸 그대로 두고 제3지대에 모여봤자 그렇게 파괴력이 없을 테니 안철수와 그 윤석열을 앞세워서 간판 스타로 내세우고 그 뒤에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친박이 될 수 없는 골수 친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거기 안철수 대표가 그 조용히 내가 이번에는 킹메이커 역할만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번에 1년,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4년, 합쳐서 5년을 하더라도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이번은 어려우니 차라리 이번에는 윤석열을 키우는 킹메이커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지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누굴 키워요, 초등이? 글쎄요, 뭐.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조사를 하게 되면 오세훈보다 2배 이상의 포인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을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려서 당신은 대선 가십시오. 얘기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 뭐 이쇽 바닥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우리 쪽에서 누가 탈당을 하고 저쪽 당에서 누가 나오고 이랬고 3자냐 4자냐에 따라서 윤석열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쪽도 4자가 있고 4자가 되면은 윤석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3자의 경우에 이제 여권에서 그 분리가 될 경우에는 뭐 윤석열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근데 1대1 구도라면은 글쎄 뭐 썩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윤석열의 그 지금 이미지는 100% 태극기 부대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제3지대 아무리 제3지대를 얘기해도 태극기 부대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권 중에서는 가장 선두 주자이기는 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야권에 대표하는 그 또는 야권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주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두 분에서 어떤지 제 나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윤석열이 오늘 사퇴한 이유는 윤석열이가 중대범죄수사처 발의가 된 다음에 언제 발의가 될지 모르죠. 3월 안에 발의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3지대는 확실합니다. 그 제3지대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국민의힘에서 이번 4월 7일 재보선에서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재보선 이전에 어떻게든지 나와서 선거 결과를 보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선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해야지 그 이후에 나오면 이미 조직들이 다 재개편인다 그러면 윤석열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제3지대가 새롭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이의 노림수고 제가 보면 저는 윤석열은 이번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에 아마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의 정치 선언으로 불리해졌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제3지대나 이쪽과 당분간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놓고 국민의힘을 이번 서울시장을 밀어달라고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서 여태까지 국민의힘에게는 수사를 안 했구나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왜 민주당만 수사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안 하냐. 근데 윤석열이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자마자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윤석열 여봐라 저러니까 국민의힘 사건은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 검사들의 미천으로 본인의 정치 역량을 키워서 결국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이익은 그 무엇도 준 것도 없고 지 혼자 검을 대갖고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검찰들 안에서도 비판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오히려 정치를 재개하면서 외곽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 재개 영향력이 계속 저쪽에서 러브콜을 하겠죠. 근데 윤석열은 선을 그으면 중도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1년짜리니까 누군가가 이
브레인들이 조종하는 거는 국민의힘 차라리 1년짜리 선거 둘 다 깨져라.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깨지든 어쨌든 깨져야지 붕괴되고 제3지대가 형성되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 파괴력만 보여줘도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별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죠. 자신의 깜냥이 이 정도 돼. 내 영향력이 이 정도 돼. 정도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형태를 돕지 않으면서 지는 모습. 윤석열이 도왔으면 이겼을 것이다. 한편에서 또 다른 그 뉘앙스를 좀 여운을 남겨놓고 왔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게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위해서 만날 겁니다. 둘 다 서둘러 만나자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겉으로 패를 꺼내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럴 때 가능하죠. 전부터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 사표가 수리는 안 됐지만 한번 만나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철수와 차 한잔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여론은 확 올라가면서 국민의힘당에서 오세훈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캠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진 한 장으로 둘이 같이 제3지대를 세웠다. 거기에 기둥 하나 팍 박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하셨대로 안철수가 돕겠다라는 게 방점을 찍는 것도 되고 이 사람들은 저들 보기에는 친박도 친이도 아니고 그저 반문이긴 한데 그들이 내세우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라는 걸 집어넣어서 야 이게 아주 그림이 되면 웃기게 되는 거죠. 참 저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 상식, 정의, 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어요, 이 전향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정치인의 화법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써먹는 맞아요. 그런 화법을 그대로 썼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도대체 기자들이 어떻게 받았을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까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공격할 거야라는 뉘앙스를 할 때 전열에 나가지 않게 되면 그동안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건 품고 나가겠다는 정치인 워딩으로 최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선포를 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어떻게 볼 때는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주변 또는 주변 그룹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라는 가신 그룹들의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제3지대 쪽에서 어느 정도 러브콜도 있었고 자기들이 계산 띵겨보니까 아, 되겠다. 라는 계산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보니까 그 이성윤 검사장이 은근히 역할을 하긴 했더라고요. 많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그 윤석열 총장 부인의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코바나. 네, 코바나 컨텐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다음에 도이치 모이터스 이쪽 상당히 많은 수사가 돼서 이걸 언제 공개를 할 것이냐를 놓고 되게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네. 저희 방송 보다가 또 이스대의 참 참견인. 참견인. 예, 정청래 의원님.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문현 소장 정청래입니다. 어디요?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아, 여문현. 이 시대의 참견인에서 여문현 소장으로 됐었는데 오늘 상당히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평소 시청자에 비해서 지금 15,000명이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정청래 의원님, 윤석열 사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오늘 출마 선언문은 실패입니다. 왜요? 왜냐면 오늘은 검찰총장 그만둔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위치에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어요. 정치인을 하려면 좀 숙련 기간과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네. 곧바로 검찰 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이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 네. 헛발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정치했는데요. 검찰 정치를 했지. 예, 검찰 땅 총수였어요. 얼굴은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숨기고 비장함과 결연한 각으로 사직서만 딱 냈어야 돼요. 아. 이래가지고는 동료 사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이 사직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돼요. 네. 윤석열이 머리는 좀 있기 때문에 반기문의 타산지석을 삼아서 곧바로 네.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간 잠수를 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갈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박정희 묘소, 네. 뭐 이런 데를 갈게 될 것 같고 네. 또 이런저런 저 극우 보수층의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면서 차 한 잔 마시는 네. 그런 연출된 장면을 많이 노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여보세요? 네. 이 사표를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앞으로? 제 생각은 수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반려를 하는 거야. 반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임기를 채워. 이렇게 나가면 당황 제일 연맹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득달같이 바로 예.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 방송을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다 봅니다. 제가 조언을 한다면 예, 조언 좀 해주세요. 바로 수리하지는 마라. 예. 그래서 일단 반려하고 예.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물색해서 네. 수리와 즉시 발표를 하게 되면 네, 네. 윤석열은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근데 징계 대상이라서 사표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징계를 하려면 사표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작정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달짜리 어차피 해봐야 두 달 징계인데 자기가 네. 스스로 나간다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 본안 소송은.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숙고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네. 오히려 윤석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사표를 쓰고 그냥 변호사 개혁하는 게 나을 텐데 어차피 몇 년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치한다고 하니 네네. 그의 말로가 참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사실상 저는 어제 대구지검 방문을 윤석열의 대선 선언이라고 대선 출정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상황을 보면서 특히 대구에 간 걸 보면서 그렇죠. 대선 출정식 극우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 잠깐요. 의원님 대구가 네. 극우 보수의 본산이라는 거는 의원님이 얘기하면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일부 대구 지역에 극우 보수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정정을 하시죠. 아니 당연히 정정할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한 거는 네. 대구심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일부 네. 대구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쪽을 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뭐 정치인 코스프레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이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응원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벌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찬반이 나누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극우 보수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았지만 예. 그들도 욕심과 이익 앞에서는 또 나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잠깐 의원님 여기 이 자리에 장영진 아주경제 기자님이랑 대기자랑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 나오셨는데 두 분도 하나씩 좀 정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해 여쭤보시죠. 예, 한번 여쭤보시죠. 갑자기 물어보라고요? 아니 아무나 먼저. 정청래 의원님. 네 누구세요? 곽동수입니다. 아 예, 예 제가 네. 좋아하는 분.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포지션을 잘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윤석열의 가라앉고 있는 대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걸로 작동할 방식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KBS 사사건건에 나가서. 왜 그럼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 중수청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발의 날짜도 못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국방 개혁한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총 들고 땡크 물고 여의도로 쳐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의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 근데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도는 하죠. 시도는 하고 있죠. 시도는.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중수청을 물고 늘어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팩트, 의도, 태도. 그 의도를 다 들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결코 길게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영진 기자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장영진 기자님의 이 탐사 기자님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장영진 기자님. 네, 의원님.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후배들 만났어요. 예. 아시아 경제. 아. 여기는 네. 아주 경제예요, 의원님. 아주 경제였어요? 예. 네. 아유, 진짜. 아주 제가 잘못했구만요. 그 여문연에는 남는 자리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할 때는 부소장 자리 같은 거 탐나는데요. 이제까지 했던 호칭 중에서는. 수석 연구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고. 장윤진 기자님이 질문 있으시대요. 네, 의원님, 저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래도 상당한 지지세라든지 특히 이제 그 중도층에서 지지를 좀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중도층에서 과연 지지를 좀 얻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는 없다. 제가 이렇게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건데 중도는 없습니다. 매 사안에 대해서 5대5 가운데 경계지점이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때는 여기를 지지하고 저때는 저기를 지지하고 스윙보트 세력이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지했었는데 이제 그런 지렛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둠으로써 지지세의 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지세를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가뭄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씨가 또 윤석열을 응원한다고 또 메시지를 냈어요. 네. 안철수 이분은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숟가락 얹기만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이 안 된 두 사람이 같이 합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설이 꽤 상당히 돌던데.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세 보여요. 나름. 그 뭐 저 콘텐츠는 없어도 이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좀 안철수랑 윤석열이 손잡는 손다는 얘기들이 들려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안철수 씨의 전철을 밟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도 우리 진영에서 시작했다가 돌고 돌아서 국힘과 지금 손잡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 길을 윤석열 씨도 따라갈 것 같아요. 당장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갈 것처럼 안 갈 것처럼 계속 이제 뉴스를 사로잡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합쳐서 갈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안철수와 윤석열이 또 경선하자 또 이런 단일화 경선쇼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죠, 의원님? 그만하라고요? 예, 아니 더 하셔도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한 17,000명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과반을 넘는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네. 아마 과반의 지지를 받고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쇼도 많이 벌일 텐데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고요.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바다죠.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이유는 바다가 강물보다 낮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강물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답답할 때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묵하게 예. 우리의 길을 가자. 우리의 길은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다. 그리고 열받을 때는 좀 우리도 또 받을 땐 받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이종원 PD는 예. 좋겠어요. 저는 뭐 정치인이라서 욕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예. 심층 분석 밤에 보면 뭐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좋겠어요. 아, 그거 욕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면 욕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요. 의원님 어쨌든 그 조만간 저번에 이수진 의원님이랑 나오셨을 때 네. 너무 좋았다고 조회수도 막 벌써 10만 명 이상 가까이 봤던데 의원님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좀 나와주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추미애 장관님 나오시니까.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네. 박영선 선대위를 꾸렸는데. 네. 비서실장 이수진. 오. 대변인 고민정. 오. 수행실장 강선우. 예. 이렇게 했거든요. 정청래는 뭐예요, 거기서? 네? 정청래는 뭐예요? 저는 배우 조정. 아. 또 왜가? 네, 저는 그냥 직책을 맡지 않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직책을 맡든 안 맡든 저는 또 열심히 하니까 어차피 선당 후사의 정신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책을 맡으시고, 직책이 필요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직책을 맡지 말고, 예. 그래서, 앞뒤 전후 포지션에 따라서, 박영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예. 입장이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 얘기 중간에 이사의 참견인 끼는 바람에 저희가 끊겼는데, 제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 아마 이번에 저쪽이 망하는 걸 바랄 거예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서울, 부산 다 이기면요, 안 망해요. 그럼 제3지대가 형성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 뜻은. 어떻게든지, 제3지대가 살아오른 국민의힘이 붕괴가 돼서 TK정당으로 돼야만, 나머지 안철수, 반기문, 뭐, 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제3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 배후에는 김무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대선 전에는 이번에는 국민의힘 갖고 안 된다는 스스로들의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적극적인 서울시장의 선거 행보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도 선거에 직접 끼어들어가지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방법도 힘들죠. 있겠지만 자신의 그 득표력이 어느 정도 된다. 내 깜냥이나 구찌가 이만큼 된다라는 정도만 보여주는 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까. 누가 이기든 결국에는 자신을 찾을 거다. 대선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각오를 한다고 해도 막상 직을 던지고 나오게 되면 외롭고 춥고 하루 앞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국민의힘 당에 문제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인양반이 나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에 총장에서 휘어잡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아바타들이 많이 서서 설쳐될 겁니다. 어떤 사건들을 검찰이 중하게 다루는지를 보게 되면 조남관과 그 나머지 검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도 또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잠깐 우리 장윤 기자님에게 우리 시청자들이 질문을 제가 대신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출근을 합니까? 출근은 안 해도 일단 안 할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보통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휴가를 같이 내요. 그렇죠. 그동안 모였던 거 싹 내는데 보통 이런 양반들은 휴가 모은 거 그동안 다 써내면은 예. 한 달 동안은 그냥 놀고 먹어도 돼요.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사의를 네. 표명하고 정상적으로 보면 출근은 해야 되는 거죠. 임명권자가 네. 수리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휴가를 동시에 낸다. 네, 휴가를 내면은 보통 그 이런 분들은 뭐 적어도 20일씩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그냥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징계에 걸려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징계 문제가 이게 또 애매한 것이 징계가 의결은 일단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행이 되는 상태에서 스톱이 됐기 때문에 네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중에 그 사후에 처리를 하자. 네. 예를 들어서 재직 기간을 2달을 더 늘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나중에 징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할 터이니 지금 먼저 수리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또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징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소를 취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소를 취하하는 모습이 낫겠죠.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취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아니요. 아니, 윤석열이 스스로. 예. 제가 법무부는 취하 못합니다. 우리 방송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청자들의 중요한 질문들을 네. 제가 해갖고 얘기하고 앞으로 질문이 장윤 기자님한테 하나 있고 우리 곽동선 선생님한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윤석열이 중간에 나갔어요. 그럼 임기가 4개월 남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을 하면요. 그날부터 2년이 시작되는 예,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잔여 기간을 하는 그냥 그날부터 2년이에요. 아,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기 예. 때문에 임기간 보장된 2년. 요번에 그럼 자임명을 해야 되겠네요. 아마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약간의 시간을 충분히 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남관이 검찰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는데 거예요? 그래서 인사 조치를 해서 아마 대검 차장을 바꿀 겁니다. 아, 당연히 바꿔야죠. 예. 대검 차장을 바꿀 건데 네. 제가 볼 때 그건 갑자기 바꿔도 돼요? 아, 대검 차장 지금 총장이 없어졌는데 총장 권한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야 남관이 너는 안 될 것 같아.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과거에 그 한상대 총장이 물러났을 때 그 당시 쿠데타 검란이 일으켰던 사람이 최동욱 총장 당시 차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서울 고검장으로 보내고 서울 고검장이었던 김진태 고검장을 그 대검 차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양반을 그 권한 대행을 시킨 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런 질문 기초적인 것 같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대검 차장을 새로 임명을 한다면 누가 될까요? 예. 아마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사람도 지금 조직을 좀 추슬러야 되고 내부에 크게 반발이 없는 사람이어야 이때 돼요. 이때 신현수의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구본선입니다. 구본선 믿을 만해요? 외형적으로는 되게 그 내가 아는 구본선은 굉장한 그 무색무취. 네. 무색무취? 여야... 그래갖고 검찰에서도 욕 안 먹고 저쪽에서 욕. 맞습니다. 그 말은 잘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딱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리면 임기는 대검 차장이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대검 차장은 조남관이 아닌 박봉계 장관이 새로운 대검 차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가족 수사. 네. 일부러 저런 썰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곽정 선생님이 말씀, 이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가족 수사가 공수처 사건으로 이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두는 거 아니냐는 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모의 건은 사실은 공수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걸 옮겨달라고 얘기하면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게 만약에 총장이 그만두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물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먹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처벌금지법이 2015년에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징계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찰, 경찰, 감사원의 징계를 뭐 확인을 해봐야 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이미 지금 6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혹시라도 코바나 콘텐츠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이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그걸 공수처가 가져갈 역량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 추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가 그걸 가져갈 것까지는 아니니까. 공권은 그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렇죠. 부인권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는 조금 애매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좀 애매하고요. 네. 다만 코바나 콘텐츠 협찬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거는 총장은 총장 보고 한 거지 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직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전직인 경우 어떤 규정이 있나요? 1년 전까지 그런 직전. 걸로. 직전. 네, 직전까지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퇴임한다고 해서 공수처에 갈 거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고. 예, 그다음에 요 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한다. 제가 안 그래도 여론에서 막 부추기고 이재명 탈당,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외곽에서 다 뭐 연합, 뭐 이런 썰이 이거는 제가 보면 조중동 조작 누군가가 이거 조작을 하는데 조중동에서 오늘 아침부터 퍼뜨리기 시작한 얘기가 친문 후보 하나, 탈당한 이재명 하나,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이 껴 있거나 혹은 오세훈이 윤석열 안철수 중에 하나가 껴 있으면 3자나 4자가 되면 윤석열 승산이 높다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이상하죠. 이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가 봐도 조선이에요. 맞아요. 내가 보면. 네. 이런 그림은 그렇게 조선이 제일 잘 그려요.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유력한 이재명이 총 맞았습니까? 바보입니까?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사실 문자를 보냈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아, 이재명 지사 제가 그 직접 물어봤어요. 제일 열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내니까 보내느냐면 허허허 하면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기 마련이죠. 한대 처맞기 타이슨. 야 그렇게 왔습니다. 딱 곧가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 멋지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명언이십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직접 저도 확인을 했더니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탈당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했더니 탈당을 원하는 자들이 바람이겠죠. 그렇죠. 저는 절대 제사전엔 탈당은 없습니다. 네. 라고 확실하게. 그래서 하도 오늘 저기 지금 답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혼자 부서 어디 가서 이게 티나게 웃을 수는 없고 구석에 가서 혼자서 콕콕 한참 웃었어요. 네, 이재명 지사 세네. 확실하게 또 뭐 타이슨 뭐? 타이슨이 그리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자, 한대 얻어 잠시만요. 맞기 전까지는. 아, 한대 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셨습니다. 아, 좀 더. 아, 발려있어야 되는데. 발려있어야 되는데. 아니, 수용. 저 나간다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청와대, 아, 이거는 빨리 왜,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윤석열 문제가 중심에 있는 자체가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빨리 보내버려야죠. 언제 사이 되냐가, 그러니까 뉴스의 중심에 윤석열이 서 있는 자체가 청와대가 사실 백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K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광석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야, 사표 수리. 우리 생방하는 네. 재미 있다. 딱. 네, 확실히 지금 나와서. 그쵸? 확실히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재고 계산하고 하시지 않나요?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원래부터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아닌 거는 굳이 끌고 갈 일은 가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딱 드는 게 차기 검찰총장 우리 장영진 기자님. 누가 유력합니까? 외부로, 외부에서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외부? 네, 이성윤 갑니까? 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검찰총장 외부는 누굽니까? 글쎄요, 외부에서 데리고 올 거고. 그럼 이성윤은 아닌가? 아, 이성윤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 내부라면 이성윤이 될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성윤 검찰총장보다는. 너무 흠집을 내놨기 때문에. 예. 예. 어, 그분들 일단 그, 사실은 저기, 기수가 사실 그렇게 높은 그, 23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내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제 감 왔어요. 너무 점프를 하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옷 벗었던 선배들 중에 외부에서 특히 20기 누구죠? 21기 이 사이에 돼요. 상당히 그 포진이 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뭐 박모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던데. 네, 또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엔 제발 말아주는데 좀 좋은 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추천하는 분은 제가 저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건리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검사 중에서는 가장 그 우리가 아는 그 이상형의 검사에 가까운 사람. 이건리 그분 중 저거 공수처장 후보 가셨던 분이죠. 예, 마지막 최종 후보 갔던 분인데. 어, 이건리.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제가 만난 검사 중에서는 가장 공명정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 질문이 있는 게요. 검찰총장은 남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검찰총장은 여자가 못해요?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을 총장이 한 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한 후보들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후보가 나온 바는 없어요. 여자, 아, 왜냐면 워낙 그 조직이 남성 조직이기 때문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서 여성 검찰총장이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글쎄 뭐 그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 많고요. 그 사람 반드시 검찰 출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여태까지 관례대로 보면 기수에서 한 명씩 해갖고 했는데 파격적으로 외부에서 검찰총장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제대로? 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뭐 저 사실은 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네네. 대통령의 의중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관여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이 천거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고를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성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성으로는 지금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습니다. 네. 다만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일단 제가 볼 때 직업 말기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겠네요. 외부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 예. 어. 내부로 가져온다면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 아니면 내부는 이성윤. 네. 외부는 네, 박균택 뭐 검사장 얘기도 있고요. 박균택 한번 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성윤을 승진시키게 되면 또 다른 윤석열 같은 느낌으로 파동이 커지면서 검찰 내부가 진정되지 그쵸. 않습니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시면 조국 장관이 크게 불을 질러서 부싯돌을 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범계 장관이 들어서서 정리해가면서 원포인트 인사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에 가면서 굳이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권 말기기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법안이 이미 돼 있어요. 굳이 더 시끄럽게 과시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 자체가 검찰총장이 정치질 했다면 이번 조건은 정치질 안 할 검사라고 한다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올려놓게 되면 또 다른 정치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조중동이 바라는 쪽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조국 장관도 검찰 혹시 총장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겪어본 사람, 지금 이건희 변호사 얘기하셨던 이유가 2013년 대검 송판 공판 송무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한 7, 8년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었고 검사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될 때 국민들이 알고 큰 논란이 없을 게 검찰에서 만약에 이건리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범계 인사와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는 쪽이 될 것이고 나머지 됐던 인사분들은 그러니까 친문 기준으로 나왔던 쪽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 좀 한 가지 저 저는 사실 뭐 박균택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박균택보다는 사실은 아닐 거라고. 양분암 고검장이 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양분암 고검장이 전차 중대장 출신. 전차 중대장을 하다가 어느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법 시험을 봐가지고 되지도 않았지. 입지전적인 인물 공고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사범대를 나와서 선생님을 하시려고. 갔다가 ROTC가 돼서 갑자기 전차 중대장까지 하고 뭐 하여튼 뭐 되게 입지적인 분이 있는데 양분한 검사장 같은 분도 괜찮고요. 뭐 저는 저기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수 따질 것 없이 이미 그 퇴직한 분들 중에서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예 외부 입문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무조건 검찰 출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이 승진한 것보다 더 시끄러워집니다. 아, 그건 농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되기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끼시는 마음은 있지만 차라리 한 바퀴 돌아서나 지금 얘기 나갈 때 이 검찰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는 거 검찰총장 누가 될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퇴물 윤석열이 잊혀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빠르게 수용했다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논란을 하면서 윤석열을 더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나갈 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하고 아마 장관들 퇴임할 때 식사하는 것처럼 요번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띄우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홍준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다음 검찰총장이 지금 올라가면서 윤석열은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뭐 최대한 좀 빨리 제가 볼 때 좀 시간을 끌고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참고로 지난해 11월 말서부터 차기 검찰총장에 내가 껴있냐고 묻는 법조계 인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사실 그때부터 차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뒀던 건 맞죠. 왜냐하면 예. 그때 징계가 되면서 바로 떨어져서 해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인명군에 있었던 사람이 5명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펴 있었던 여러 인물들께서 요즘은 몸을 사리고 거의 언론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검증에 들어갔던 것인데 어떻게 될지 신현수 수석의 역할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민정수석으로 좀 잡고 있었고 결국은 윤석열의 이런 결단을 하는 것도 신현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민정이나 청와대보다 힘이 더 세지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들의 동요를 아무래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정 라인에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가 왜 나가냐? 성렬이가 나가야지. 라고 말리셨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네. 민정에서 검찰총장 하나 주고 흔드는 거 일도 아니었거든요. 네가 왜 나가냐? 맞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시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제 1시간, 한 10분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을 했죠. 네. 수용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뉴스의 중심에 검찰이 나오는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공무원이 그러니까요. 늘 언론의 중심에 있는 자체가 그렇게 하면 옷 벗고 나가서 너 편하게 옷 벗고 나가서 정치해라. 사실 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너 정치하려면 옷 벗고 나가. 그렇죠. 라고 했으니까. 예. 일단 확실하게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줘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윤 총장이 사퇴하면 정권 브레이크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진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맞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당장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권은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위해서 제3지대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안철수 의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사태에 가장 신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고요. 안철수 제일 신났어. 가장 당혹스러운 건 국민의힘이에요. 오늘 제일 불쌍한 건 오세훈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줄 겁니다. 아,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다 묻혔네요. 아, 아무 관심도 없어졌어요. 지금 다섯 살이 나베를 이겼네요. 그러니까. 야, 그게 대단한... 기쁜 일인데 반나절을 못 가. 나베가 뭐. 큰일 날라고. 여기 야, 나경원이가 맨날 보고 안 지는 거 여기서 고소하는데. 예, 저 제가 누구 얘기했는데요? 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나베가 자베. 나베지 네. 좀 그 그럼 누구로 특정인으로 말한 적 없어요. 나베나 네. 나베나 먹으러 갔다. 나이트 베스트 막 질러 씨. 뭐 먹고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 네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대부분 저희가 좀 많이 다뤄드렸는데 나머지는 장윤준 기자님이 오늘 방송 혹시 있으세요? 네 저녁 때 준비하고 예고 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2만 명 계시는데 예고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제가 지금 뭐 저 찾는 전화 계속 지금 좀 바리바리 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오늘 제가 그 독직 폭행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퇴직 그 사직에 하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과연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얘기 그와 관련돼서 뒷얘기를 제 분석 좀. 굉장히 좀 참고하세요. 네. 그것도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오늘 또 아, 몇 시간이라고요 방송? 야 김용민 TV가 오늘 지금 저 아홉 시쯤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은 직접 내일 김태형 기자랑 안 해요? 네, 김태형 기자랑 오늘 저녁 때 찍어가지고요 내일 공개될 겁니다. 아니, 오늘 건 오늘이야지. 아, 이전 일주일에 하나 올려도 충분히 올라가. 어, 곽동 선생님 오늘 10시, 저는 오늘 뭐 11시쯤 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새날이 있어서 아 오늘 새날 방송 있는 날이에요? 네, 9시에서 10시까지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 끝나고 이동하면 11시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 취재를 좀 더해서 제가 사실 10시쯤 하시죠. 윤석열 사태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렸는데 사태 배경 이후 저는 사실 윤석열 오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당은 제가 우리 편이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당황스러운 건 국민의힘이고 가장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안철수고 뭐 제3지대의 파이는 커졌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